성황리에 마무리된 국내 최대 규모의 고등학생 앱 공모전 스마트 앱 챌린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. 네. 고교생 앱 개발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기획된 이 행사는 지난 4월 참가 접수를 시작해서 치열한 본선과 최종 결선을 거쳐서 20개 팀을 선발했다고 하네요. 정말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. 네, 5개월여 동안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개발한 이 앱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네. 어떠한 팀이 수상을 했을지 무척 궁금한데요. 저희가 최종 결선부터 시상식까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. 네, 현장에 이무재 PD 나가 있거든요. 지금 바로 보시죠. 지난 10월 23일 스마틴 앱 챌린지 2014의 마지막 관문 결선 심사가 열렸습니다. 4월부터 전국 101개 교에서 총 425개 팀, 1,423명이 참가를 신청해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50개 팀 개발자들이 17주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한 앱을 평가받는 시간인데요. 오픈 경쟁 발표인 만큼 마지막까지 발표 준비를 하느라 다들 무척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. 단 5분의 발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결선 심사, 그 평가 기준이 궁금한데요. 이번 스테 2014 결선 심사 기준은요,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데요. 첫 번째로는 기술 구현 완성도, 두 번째로는 고객 편의성, 세 번째로는 유저 활용도,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채점하게 됩니다. 결선 심사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요. 각 분야별로 벤처 투자자와 관련 전문가 5분씩 평가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채점 기준인 기술 구현 완성도는 멤버들의 역량이 우수한지 또 관련 기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품과 서비스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수화했습니다. 두 번째 고객 편의성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채점하는 것으로 디자인적 측면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. 마지막 기준인 유저 활용도 부분은 실제 마켓에 출시를 해 얼마나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또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심사했습니다. 청소년들이 하기에 다소 무리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간의 멘토링과 개발 교육 덕분에 각 팀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멋지게 자신들만의 게임을 완성해 냈습니다. 전략을 썼습니다. 그래서 뒤져요. 이 게임은 이제 여기 가운데 떠 있는 조형물을 아주 이렇게 가늘게 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예선을 통과했을 때 좀 막막한 게 많았는데 3주 동안 상명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였고 학교로 돌아와서는 스스로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들을 통해서도 피드백을 받아서 앱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생활 관련 앱들의 아이디어도 기발했는데요. 생활 속 불편함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앱을 개발한 학생들의 모습은 무척 대견하기도 했습니다. 저희 팀이 이번에 출시한 어플은 아트스퀘어라는 어플인데요. 이 어플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하면서 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감 예술 에센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현재 아트스퀘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떨리고 긴장되는 발표가 끝나면 5분간의 Q&A 시간도 이어졌는데요. 심사위원들은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또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짚어주며 지금이 아닌 훗날 더 성장하는 앱 개발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. 창업의 과정을 미리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그걸 충분히 배우는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11월 4일 드디어 대망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생활정보 부분 10팀, 엔터테인먼트 부분 10팀이 최종 선정돼 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. 이번 대회 수상자들에게는 대상에 2개 팀 각 500만원씩, 최우수상 4개 팀은 각 300만원 등 총 4,200만원 상당의 상금이 돌아갔습니다. 아울러 싱가포르 IT 기업 방문 등
해외 연수도 진행되고요. 향후 창업 시에는 중기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에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생활정보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한 앱은 국회의원 활동을 공유하는 앱 왓치블리였습니다. 저희는 이번 스마트 앱 챌린지 2014에서 지켜본다 국회팀으로 왓치블리라는 앱을 냈는데요. 이 앱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실시간으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앱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출석률 그리고 발의 법안 수를 토대로 사용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의 그런 랭킹을 알려주고 또한 그 최근 논점되고 있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에 관해서 사용자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.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안단테입니다.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대상은 리듬 게임 앱 안단테에게 돌아갔습니다. 이번에 저희 팀이 만들게 된 게임은 안단테인데요. 퍼즐 게임과 리듬 게임이 합쳐진 리듬 게임으로서 한 음악을 깰 때마다 그 다음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만화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입니다. 이번에 SK 스마트팀 앱 챌린지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요. 처음에는 그냥 단지 후배가 시작하자고 해서 친근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진지해지고 직접 앱을 출시하게 되고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가면서 점점 앱을 고쳐나가게 되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은 공모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